아,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좀 주제인데 제가 북부에 두 번째 옵니다. 아, 지난주 쉬면서 크게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만들고 싶고요. 또 정말 멋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또 귀에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8개 공공기관장께서 이 그러면 또 일자리 평택인가요? 상공회의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앙부처 일이라고 그런 분들은 다시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는데, 그 겨울과 코너에서 살아남고 또 출원할 수 있다면 우리 경기도 경제를 활용한 재생 소비와 관련된 아이템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부럽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가 뭐 머리가 아파 아니면 가슴이 아파 이런 이야기 한국어 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커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그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 단기목표의 이런 경제 그리고 도산 간사를 들으면 뭐 저희 집사람도 오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비롯해서 각쪽 제주도 경기보조센터 이사님도 오셨는데 여권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6개 시에서 배달앱에서 다육이 이용한 사실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지사님이라는 분을 멋있게 지금 얘기 전달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복을 받은 굉장히 힘을 얻고 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사님한테 처음 뵙고 명함을 드릴 때는 고양시 QK 콘텐츠밸리라고 하는 지금 도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장이 뭐 다른 부분들이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평택, 안성, 용인 이렇게 각자 보는 경우도 많고요. 뭐 이런 시설이 있지만 그중에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게 인력의 그저 저거를 기숙사뿐만 아니라 뭐 행복 주택 이런 거를 제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반적인 얘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CJ 그 다른 컨텐츠 산업 쪽의 한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교 3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판교 3에 그 이런 일반 업체에서도 지원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북부 트빌리지도 만드는 첫 번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살리는 또한 기업가는 자치로 외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